호날두는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형편에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었던 호날두의 부모는 계획에도 없던 넷째 호날두가 생기자 낙태를 희망했죠. 수술을 해달라고 병원에 찾아갔지만 의사는 굳고 반대했고 어머니는 자연적으로 호날두의 출산을 막자는 생각으로 일부러 과격한 달리기나 운동을 하며 호날두가 사라지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이 정도는 가사롭다는 듯이 너무나도 건강히 태어났고 오히려 어머니의 달리기가 태교가 된 셈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빠른 발을 갖고 태어나죠. 호날두는 아버지와의 관계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는 공공연히 나는 내 아버지를 잘 모른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부자 간의 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된 발단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고국인 포르투갈은 1970년대 식민지 독립을 막기 위해 국민들을 강제 징집해서 아프리카로 파병을 보냈고 청소부였던 호날두의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이때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죠. 호날두가 태어났을 때 즈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러다 보니 호날두는 항상 아버지의 관심에 목말랐습니다. 그런 그가 축구를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공을 차는 호날두를 본 아버지는 소질이 있어 보인다며 축구를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떠냐는 한마디를 건넸는데 호날두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권유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죠. 호날두는 이 말을 빈말이 아닌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때마침 지역 축구구단의 탈의 실 청소부로 일하던 아버지를 졸라 유소년 팀 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죠. 동네에서 공점 차던 호날두는 당당히 합격했고 8살의 나이에 유소년 축구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호날두는 축구팀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인생의 큰 상처를 겪게 되죠. 팀원들 사이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팀원들은 매일같이 자신들의 유니폼을 빨아오고 꾀죄죄한 몰골로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호날두의 아버지를 보며 가난한 집 자식이라며 호날두를 비꼬고 조롱했죠. 이러다 보니 호날두의 친구는 오로지 축구공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식사 시간까지도 공을 안고 들어와서 혼날 정도였는데 코치의 지적이 끊이질 않자 결국 호날두는 식사 시간마저 거르고 연습에 매진하며 공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탁월한 재능에 어마어마한 연습량까지 더해지자 호날두는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기 시작했고 실력으로 동년배들을 찍어 누르자 더 이상 그를 조롱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후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명문 프로팀 스포르팅 리스본의 러브콜을 받아 나고 자란 선발 푼샤를 떠나 수도 리스본에 입성했고 여기서도 그는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그의 축구 인생은 그대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날두는 하루아침에 선수 생활을 접을 위기에 처하죠. 여느 때처럼 경기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의 통증이 느껴져 쓰러졌는데 검사 결과 이대로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심박급속증으로 활동하지 않을 때조차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병이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부전, 갑작스러운 심장사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죠. 물론 수술을 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가난했던 호날두의 집안은 도저히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재취업을 하고 형까지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해 무려 1년이나 돈을 모으며 막내 수술비를 마련했죠. 수술받기 전까지는 축구를 하면 안 된다는 의료진의 신신당부를 뿌리치고 호날두는 축구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족이 수술비를 마련해줄 것을 믿고 1년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뛰며 계속 경기에서 활약했습니다. 결국 1년을 기다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고 호날두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10대 시절 호날두의 무기는 현란한 발재간과 스피드였습니다. 베테랑 수비수들을 농락하는 그의 당찬 모습에 많은 상대팀들은 혀를 내둘렀는데 이때 그는 당시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도 승리를 이끌었죠. 호날두의 활약에 홀딱 반한 맨유의 감독은 얼마 후 그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 그를 영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날두는 이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맨유의 감독은 축구계의 전설 알렉스 퍼거슨이었습니다. 맨유 한 팀에서만 28년간 감독을 하며 우승컵만 38개를 들어올린 전설적인 명장이죠. 그런 그가 구단 역사상 최초로 포르투갈 선수 영입을 선언한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호날두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펄쩍펄쩍 뛰며 이 소식을 알렸고 그렇게 호날두는 주무대를 영국 리그로 옮겨 퍼거슨 감독 밑에서 본격적인 전성기의 성황을 알립니다. 호날두의 재능은 명문팀으로 가서 활짝 만개했습니다. 이곳에서 호날두는 3번의 리그 우승을 함께하며 승리 유전자를 쌓아갔으며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죠. 그러나 이런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는 호날두를 그의 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불과 52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던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 호날두는 아버지의 중독 치료를 위해 꾸준히 치료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음주로 망가진 아버지의 몸은
회복되질 못했죠. 하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월드컵 참가 여부가 걸린 중요한 경기를 앞둔 시점이었고 호날두는 꿈을 위해 장례식 참석마저 포기한 채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40년 만에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4강을 확정짓는 승부차기를 성공시킨 호날두는 하늘을 향해 키스를 날리는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세레머니의 의미를 묻자 하늘나라로 간 아버지에게 바치는 키스라고 대답했죠. 비록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호날두는 이른 나이에 떠난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현재도 그의 집 거실에는 큰 액자에 담긴 아버지의 초상화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다시 잉글랜드 리그로 복귀한 호날두는 다음 시즌에서 맨유에서의 최전성기를 보냅니다. 특히 07-08 시즌에는 49경기 42골 7도움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했는데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불과 23살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에서 한 경기당 공격 포인트 한 개씩을 꼬박 기록한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시절 국내에서 호날두에게 붙여준 별명은 골무원. 하루도 빠짐없이 골을 넣는 그의 플레이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공무원과 다름없다며 붙여진 별명입니다. 상대 수비수가 거친 태클이나 파울을 하면 골무집행 방해라는 용어로 지칭할 정도였죠. 이때 같은 팀에는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박지성도 있었는데 이들은 거의 4년간 한솥밥을 먹으며 좋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이 시절 호날두가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지독한 연습벌레라는 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모인 곳에서도 항상 제일 먼저 훈련장에 와서 제일 늦게 집에 갔으며 정규훈련이 끝나면 동료들에게 매달려 같이 좀만 더 연습하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특히 골키퍼였던 반데사르는 난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며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끈질기게 연습 상대가 되어달라고 매달리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프리킥 연습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감독까지도 직접 나서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며 개인 연습을 줄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연습량도 미쳤는데 선수로서 자기관리는 또 어찌나 엄격한지 콜라나 디저트 같은 건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구단은 금요일마다 식사 시간에 달달한 간식을 제공했었는데 호날두가 온갖 화려한 디저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보카도, 삶은 계란 같은 것만 가져가는 것을 보고는 다른 선수들도 자극을 받아 한동안 디저트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동료 선수들을 집으로 초대했던 일화도 유명하죠. 맛있는 음식을 잔뜩 기대하고 갔건만 호날두는 몸에 좋은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대접하더니만 바로 축구공을 꺼내 같이 연습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더 있는 줄 알았던 동료들은 이걸로 식사가 끝이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 동료들 사이에서는 호날두가 집에 초대하면 절대 가지 말라는 불문율이 생겼다고 합니다. 호날두에겐 유독 사이가 안 좋은 팀원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맨유의 전설적인 공격수 반 니스텔로이입니다. 반 니스텔로이는 호날두가 팀플레이보다는 혼자서만 볼을 소유하려 든다 느꼈고 이에 강한 불만을 종종 토로했습니다. 하루는 호날두와 말다툼을 하다가 너네 아버지한테 나가서 고자질해라 라며 한 소리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호날두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라며 눈물을 터뜨렸죠. 순간 반 니스텔로이는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가 말한 아버지는 평소 호날두를 예뻐하던 수석 코치를 빚고 와서 한 말이었고 맨날 네 편만 드는 코치에게 나가서 고자질해라 라는 뜻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패드립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호날두를 향한 대표적인 패드립으로는 라이벌 팀 첼시를 이끌던 무리뉴 감독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종종 심판들이 맨유에게만 유리한 판정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를 들은 호날두는 무리뉴 감독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한다 라고 한마디를 날렸죠. 독설가로 유명한 무리뉴 감독은 이 말을 듣고는 호날두는 가난한 섬마을 출신이라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남을 공경할 줄 모르고 성숙하지 못하다 라는 엄청난 수위의 발언으로 응수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호날두의 앙숙이었던 반 니스텔로이와 무리뉴 감독은 몇 년 후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면서 한솥밥을 먹는 아군으로 제외하게 된다는 점이죠. 졸지에 호날두의 감독이 된 무리뉴는 지난 가정교육 발언이 선을 넘었다며 재차 사과했고 반 니스텔로이도 그동안의 앙금이 풀린 듯 공개적으로 호날두를 세계 최고 선수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실제로 이때 호날두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었던 게 레알 마드리드로 오면서 받은 이적료가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호날두 이전 최고 기록은 브라질 선수 카카가 받은 1120억 원 정도였는데 호날두는 이를 아득히 넘어 24세 나이에 1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투자 비용이다. 스페인 리그에선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처럼 호날두가 소위 먹튀가 될까봐 걱정하는 팬들도 많았는데 이때 구단 회장이 나서서 던진 한마디가 길이 남는 명언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회장이 한 말은 가장 비싼 선수가 실제로는
돈으로는 가장 싼 선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호날두의 능력과 스타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 지출은 싸도 너무 싸다는 의미였죠. 회장님의 안목은 적중했습니다. 호날두는 이곳 레알마드리드에서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전설을 쓰게 되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도 레알마드리드 시절 그의 스탯을 보면 과연 이게 사실까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총 438경기 출전, 450골, 120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냐면 한 경기당 평균 한 골 이상을 무려 9년 동안이나 꾸준히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간 한 클럽에서 뛴 역대 모든 축구 선수들을 통틀어 경기당 골 비율이 1이 넘어가는 선수는 호날두가 유일하죠. 당연히 역대 레알 마드리드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 선수가 되었는데, 역대 2위인 라울과 무려 100골 이상의 차이를 벌리며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선수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런 미칠 듯한 기록을 쌓고도 호날두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의 일생일대의 라이벌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이들은 엎치락뒤치락하며 서로의 기록을 갈아치웠고, 매해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수여하는 발롱도르 상도 2018년까지 각각 5개씩 사이좋게 양분했죠. 이들의 소속팀조차 라이벌 관계이다 보니 이들이 맞붙는 경기는 언제나 시청률 대박을 보장했습니다. 이에 그 유명한 매호대전이라고 불리는 토론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워낙 과몰입을 한 팬들이 많아 여러 이슈가 생겨났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에서 두 명의 친구가 매호대전 논쟁을 하다가 살인사건이 나기도 했으며, 2018년에는 러시아의 한 부부가 매호대전을 이유로 이혼소송까지 벌였죠. 그러나 이 매호대전은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2019년 한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날강두 사건.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가 K리그 올스타 이벤트 경기를 위해 전격 방한한다는 뉴스가 떴고, 당연히 전국의 호날두 팬들은 앞다투어 티켓을 예매했죠. 홍보 영상에서도 호날두가 직접 이런 말들을 내뱉으며 방한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Hi, grand fans. Can't wait to play in Seoul. 그런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호날두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팀원들과는 달리 경기 전 사인회나 팬미팅에 유독 호날두만 불참했는데, 이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호날두는 시합에 집중하기 위해 컨디션 관리를 하는 중이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이 말을 들은 팬들 중에는 친선 경기에서마저 최선을 다하려는 게 역시 철저한 자기관리의 대명사, 호날두답다 하고 축혀 세우는 이도 있었고, 각종 행사에 얼굴을 비추지 않은 게 서운하긴 하지만 결국 경기에서 슈퍼플레이로 보답할 것이다 하며 행복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는 그 날강두 사건이 벌어졌고, 호날두는 관중들이 연신 그의 이름을 외쳐대는데도 끝끝내 단 1초도 뛰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경기 종료 후 급하게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호날두를 볼 생각에 설레서 온 아이들 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이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방에서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은 막차가 끊기는 시간임을 감안하고 본 경기였던지라 더욱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고 온 호날두의 유니폼을 찢어버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호날두는 출국하는 순간까지도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급하게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런 한국인들의 원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호날두는 인스타그램에 러닝머신을 뛰는 사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좋다 하는 글을 올렸고, 이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형국이 되어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타올랐죠. 이 사건 이후 한국에서의 호날두의 인기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의 별명이었던 우리 형은 느그형이 됐으며, 잠시 동안이긴 했으나 날두하다 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해프닝도 있었죠. 호날두는 2010년 돌연 자신에게 아들이 생겼음을 공개합니다. 결혼도 안 한 그가 갑자기 자식이 생겼음을 선언하자 화들짝 놀란 사람이 많았는데, 호날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다고 밝혔죠. 어머니가 되는 여성에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무려 185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호날두가 친자 확인까지 했다는 소문이 들자 대리모가 아닌 원나잇을 하다가 실수로 생긴 아들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전 계약을 하게 되는 대리모라면 185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줄 리가 없다는 것도 이 가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도 대리모를 통해 쌍둥이 자녀가 더 생겼는데, 이 역시도 정확한 내막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원나잇을 하다가 또 실수했다는 썰도 있고, 정식 결혼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되면 아내와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데 재산 분할은 싫고 아이는 갖고 싶은 마음에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엄마의 정체를 밝힌다고 했으니 몇 년 후면 정확한 내막이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소년팀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23경기 58골 18어시스트라는 정신나간 스탯을 기록하며 부전자전이 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모마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죠.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당연히 아버지인 호날두가 아니라 메시라고 합니다. 한
한 시상식에서는 아버지가 메시에게 그를 소개시켜주자 우상을 만난 듯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아버지에게는 오히려 시상식 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렸던지라 뭘 모르고 했을 거라는데 그런데 저 눈빛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호날두는 미혼인 상태지만 여자친구인 조지나와 두 명의 아이를 더 낳아 총 다섯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2016년부터 오랜 세월 교제 중인데 명품을 사러 매장에 갔다가 당시 매장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지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호날두와 교제한 이후 조지나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어 모델 데뷔까지 했고 매달 호날두에게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호날두는 한 사건으로 한국인들에게 은인으로 거듭나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대한민국의 극적인 16강 진출을 도왔는데 코너킥 수비에 가담했다가 김영권 선수에게 등짝으로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내줘 천금 같은 동점골을 도왔고 포르투갈의 중요한 공격 기회를 여러 번 말아먹으며 위기의 순간마다 대한민국에게 이득이 되어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2-1 승리를 거둬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한국팀 입장에선 1등 공식급 활약을 한 호날두에게 한반도 한국팀의 12번째 선수 은혜 갚은 두 등 온갖 드립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합성까지 돌아다녔죠. 특히 경기 직전 손흥민 선수에게 윙크를 하는 이 모습이 화제가 되었는데 마치 형이 꼭 16강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만 같아 경기 결과를 알고 보면 더욱 웃음이 나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이 충격적이었는지 포르투갈 감독은 이어진 16강 경기에선 호날두를 제외하고 명단을 꾸렸고 오히려 호날두 없이 6-1 대승을 거두며 호날두 생애 마지막 월드컵은 그에게 점점 더 쓸쓸한 기억이 되어갔습니다. 포르투갈은 결국 다음 경기인 8강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경기 종료 후 라커룸에 들어가며 펑펑 우는 모습을 끝으로 호날두는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와 영원히 작별을 고했죠. 85년생인 호날두는 2주 후면 한국 나이로 39살이 됩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월드컵 탈락 직후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 2년 후 열리는 유로 2024까지는 계속 국가대표로 뛸 수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 맨유에서 방출된 호날두는 현재 무소속 상태이며 전 소속팀 레알마드리드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현재 이곳에서 따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 탈락하자마자 또 연습을 하고 지내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는 유로 2024에서 그의 마지막 불꽃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달빛 부부의 인물탐구는 여러분의 요청으로 인물을 선정합니다. 보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즐거우셨다면 소중한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꼭 누르셔서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